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새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 사항들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 청년과 관련된 사안은 끊임없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에서 새롭게 발표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 있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될 경우 1년 내내 월세금을 지원한다는데요. 이 사업의 경우 조건에 부합되더라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에 더욱 자세히 알아봐야 한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청년 주거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들에게 1년간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매달 최대 20만 원까지 월세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거하는 만 19세에서 만 34세의 청년인 무주택자로 소득 및 재산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소득 및 재산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 소득이 60% 이하이면서 재산 가액이 1억 7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 가구와 1촌 이내의 직계열족이 거주하는 원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 가액이 3억 8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2022년에 기준 중위소득표를 참고했을 때 1인 청년 가구 기준으로는 116만 원 이하의 소득, 3인 원가구 기준 419만 원 이하의 소득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이죠. 참고로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을 했을 경우 미혼 부모인 경우 등에는 청년 본인의 소득, 재산만 확인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건에 부합된다고 해서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월세 지원 사업이나 행복주택 등에 입주하여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월세 한도가 존재하는데요. 보증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 가능하다고 합니다. 추가로 군입대를 하거나 최근 6개월간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한 경우, 타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월세 지급이 중단됩니다. 신청 기간은 22년 8월부터 23년 8월까지로 예정되어 있으며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는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서약서, 임대차계약서, 최근 3개월 월세 내역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등입니다. 참고로 5월 2일부터는 마이홈 포털 사이트 등에서 본인이 대상에 부합한 채 금액 등을 확인해 볼 수 있다고 하니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청년 월세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주거 관련 사업은 점점 과열되는 부동산 시장에 청년 문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라는 의견이 많은데요. M4세대라고 불리는 현 시대의 청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 작은 희망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과장의 금융톡톡 AI 앵커였습니다.